지금 보고 계신 그 요 언더아머의 섀도우 엘리트 제품은 제가 짧게 숏으로 여러 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긴 했어요. 여러 개 보여드렸고 그 이 추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특징들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품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려서는 사실 이 제품이 제대로 국내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제품은 아니다 하는 게 제 관점이어서 이 제품 어쨌든 본격적인 소개는 좀 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리뷰를 합니다 하는데 이 제품을 보는 본 기본적인 소감 첫 번째 소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조가죽, 니트 타입의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축구화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기술의 그 집합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축구화 제조 기술상으로 보면 그 인조가죽 축구화를 다루는 방법상에서는 거의 정점에 달했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축구화다. 근데 이 제품의 미리 단점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신었을 때 발볼이 좁기 때문에 발에 저림이 있다는 것과 이게 FG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FG로만. 그러니까 언더아머는 축구화를 지금 판매량 자체가 MG라든지 AG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겟 시장 자체가 어쨌든 천연구장에서 사용하는 선수들 유럽 시장 이런 것들이 지금 메인 타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주 시장이나 그 이 스터드가 지금 이렇게 FG 타입으로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이 아웃솔이 이제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사실 어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니트로 제작할 수 있는 축구화의 기술적 정점에 도달해 있는 제품이다. 할 정도로 제품이 갖고 있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그 특징 아니면 하여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타 브랜드에서 도저히 보기 힘든 지금 이 시점에서 구현해내기 힘든 그런 여러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니트를 사용하긴 하지만 니트를 가공하는 기술도 다르고 니트의 표면을 이렇게 홈을 내서 그 소위 말하는 오목 요철 뭐 이런 그 볼록 이런 거에 그 요철 구조를 갖도록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부분적 코팅을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고무 러버를 이렇게 되고 있다 아이스테이라고 해서 이런 고무 러버를 대고 안쪽에도 보강 재료를 넣고 물론 이게 카본이 들어가 있건 하지만 무게가 엄청 가볍진 않아요. 엄청 가볍진 않고 200g 정도 되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스피드붓 계열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땐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죠. 무게를 뭐 객관적 무게상에서는 근데 이 스파이크 이건 뭐 그냥 스파이크죠. 그러니까 이 그 스터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스파이크를 플라스틱의 이런 블레이드 타입이 아니라 여기를 침처럼 만들면 그대로 육상화로 써도 될 정도로 신발 자체로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카본 신발들, 카본 축구화들 이전에 나왔던 이런 것들은 되게 이 카본이 너무 두껍거나 그러니까 두껍지는 않지만 원 레이어로 쓸 수 없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탄성을 많이 활용을 못한다고 보고 2 레이어, 3 레이어로 나이키에서 시도했던 카본 아니면 그 X 제품들 뭐 스피드 플로우인가요? 뭐 고스트든가 뭐 이런 제품들에서 그 사용됐던 카본의 느낌 이런 것과는 다소 다르게 카본 자체가 굉장히 얇으면서 유연성을 갖추고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반론으로는 카본이 그렇게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카본이라고 하면 카본 탄성을 이용하기 어렵지 않냐? 물론 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카본을 쓰지 않은 이런 제품에서 탄성이 이게 더 강하니까 사실 객관적 탄성으로 슈저 탄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전족부 쪽에 이런 움직임에 대한 그 리액트 리턴 에너지를 감안을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그러면 더 여기 그
뭐지, 단단한 게 아니라 이 쿠셔닝 장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이 더 뛰어난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 카본을 왜 쓰냐 이거죠. 탄성인데. 어쨌든 카본만이 갖고 있는 그 무게, 사람의 무게가, 인솔도 마찬가지인데, 비행기 같은 인솔도 마찬가지고, 카본을 쓰는 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인솔이나 아웃솔 쪽에 이걸 쓰게 되면 다양한 체중을 다양한 방식으로 잘 받치고 원형으로 복구되는, 그러니까 카본이 갖고 있는 탄성과 복구성,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물성의 특징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본을 쓰게 되면 아웃솔 전체 내구성 같은 게 증가된다. 그리고 플레이트가 지면에 닿을 때의 안정성, 고르게 체중을 받쳐준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비엔제트에서 예를 들면 스트라이커 프로 제품 카본의 그 카본을 채용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하면 두 배가 비싼데, 이 언더아머는 그래서 단순하게 니트 축구하다고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신발이다. 그러니까 나이키에서도 니트가 나오고 아디다스에서도 이런 종류의, 니트는 아니죠. 이제 완전 필름 타입으로 넘어와서, 플라스틱 필름 타입으로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퓨처 이런 게 있는데, 발볼상으로도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발볼상으로 유리한 점이 없다는 거는 이 발볼이 비교적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제가 신고 있어도 나중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한 뭐 5분 안 되더라도 저림이 올 정도로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디다스 X 이런 거 뭐 비슷하죠. 근데 그렇다곤 하지만 뭐 그건 제 발과 이 신발이, 제가 발볼이 좀 넓거나 이 신발에 비하면, 이 신발을 신기에 제 발볼이 넓어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대비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이 제품은 베이퍼라든지 저런 아디다스 F50 이런 제품들과 견주었을 때 적용된 기능 하나만 갖고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들을 압도한다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우선 니트가 들어가 있죠. 니트가 들어가 있고 니트에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의 그 부드러운 정도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뭐죠? 나이키나 아니면 푸마의 퓨처나 울트라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밴드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니트 자체로는 어쨌든 뭐 니트를 이렇게 돌출시켜 놓은 것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뭐 울트라 초기 제품들의 이 어퍼의 섬유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니까, 원사를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퍼를 만든 다음 위에 지금처럼 코팅하는 방식,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부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정도만 이 밴드 타입에서 니트를 노출시켰다고 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코팅을 처리했는데, 코팅을 처리한 이후에도 이 그 뭐죠? 어퍼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질감이. 표면의 질감도 그렇고 만졌을 때 질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우면 이 제품이, 원래 언더아머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섬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른 브랜드가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언더아머가 먼저 했던 게, 베이스 레이어를 만들 때 다른 브랜드들은 스트레치성을 1A 방식밖에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더아머는 2A, 4A 방식을 일찌감치 채택을 해서 어떤 옷을 입었을 때 핏감, 그러니까 입고 운동을 할 때 어딘가에 구김이 가거나 특정 부위가 심하게 압박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베이스 레이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언더아머가 지금처럼 성공한 회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니트에 그대로 신축성을 놔두게 되면 홀드감이 현저히 좌절될 수밖에 없죠. 강한 충격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PU 코팅인데, TPU 코팅이라는 거를 입히는데, 그러고 나서 니트를 외부에 노출을 시키면 당연히 니트 때문에 홀드감이 저하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술적으로 요 굉장히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아이스테이 부분에 고무 러버를 넣어서 마치 그 프레트에 고무 돌기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부위, 아웃사이드 부위는 뭐 그렇게 크게 그갈 건 없지만, 인사이드 이 부위 쪽에 지금 고무 러버로 이렇게 아이스테이 부분을 보강시켜 놓고 있는 거는, 그, 뭐 다른 브랜드에서 이 정도의 고무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무회전 킥? 그뭐 그런 너클 킥이라고 하나요? 외국에서는? 그런 킥을 할때 도움을 줄수 있는 부위다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딱 부딪히는 느낌이 분명히 들긴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발등뼈 쪽에 지금 이 아이스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제품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필름을 쓴다. 근데 필름 중에서도 이제 나이키 제품에 최근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쉬 타입이죠. 메쉬인데 그게 실제로 공기가 통하는 메쉬가 아니라 메쉬 위에도 역시 코팅을 처리했기 때문에 공기가 통한다 볼수 없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울트라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기 까맣게 약간 보이는 부분, 짙게 보이는 이 부분들은 또 메쉬 섬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메쉬를 쓰더라도 슈즈에 전반적으로 다 가리는 게 아니라 아치 바로 위쪽, 그 다음에 발의 바깥쪽 등면, 요까지만 딱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발이 요렇게 되어 있으면 아치가 올라가는 부분 쪽에 감싸서 여기를 이렇게 홀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생기게 되면, 아치와 신발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공간의 이격 때문에 슈즈 전체적으로 그 이격이 생기고, 그 이격이 생겨서 이격이 많이 생길수록 결국 신발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제로 이 추가적인 그 필름 타입의 메쉬를 딱 넣고 함으로써 홀드를 더 보강한다. 아이디어가 놀랍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아이스테이가 아니라 끈을, 원래 아이스테이라는 거는 여기 끈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니트를 사용하게 돼서 끈을 강하게 당기거나 하게 되면 이제 찢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이스테이를 쓰는데, 아이스테이를 양쪽에서 딱 설치를 해놓고 끈을 당기게 되면, 아이스테이가 이 끈을 당기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눌러지겠죠. 그러면 위에 고무 받침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푸마의 파워 테이프라는 게 여기 이렇게 테이프를 가운데도 십자로 형태로 두고 나서, T 형태로 두고 나서 그 T가 위에서 누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잡고 있는 걸로. 근데 푸마가 그런 아이디를 썼다 그러면 언더아머는 이 아이스테이를 양쪽에 고무 러버로 이렇게 딱 쓰고 오면서 킥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 아이스테이가 그냥 끈에 대한 끈구멍을 보호하는 기능이 아니라 위에서 눌러주는 기능. 그러니까 발 중족부 쪽을 필름에 의해서 중족부를 잡게 하고, 한편에서는 위에서 눌러주는 형태로 고정시킨다 이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놀라워요. 이런 축구화를 보면 발볼이 조금 넓게 나온 신발이 있어서 진짜 천연잔디 같은 데서 한번 신어보고 싶다. 왜냐? 카본이 이 정도로 부드럽게 되게 되면 카본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관, 너무 딱딱해서 발이 아파서 못 신는다는 선입견을 어느 정도 뺄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카본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결국 인솔도 되게 부드러운, 굉장히 옛날 에바 인솔 같은 그런 폼의 두톤 인솔에다가 바닥 미드솔 보호대에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얇은, 이런 그 우레탄 고무는 사실 굉장히 싸구려로 우리가 흔히 신발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중 쿠셔닝을,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카본을 넣었을 때 발바닥에 어떤 느낌이 전달되느냐 하는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장치들을 넣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과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하겠지만, 이 마그네, 아, 클론이죠. 이게 클론 마그네티코 제품은 전혀 그런 컨셉을 쓰고 있질 않아요. 왜냐면 카본을 쓰고 있질 않으니까. 물론 이 제품도 굉장히 그한 연구 대상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제가 봤을 때 연구 대상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리뷰를 하고 있는 이 섀도우 엘리트, 이 제품은 여러 가지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앞선 제품이다. 다만 이 제품이 국내에서 지금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나마 이거 신고 있던 포로가 신나요? 토트넘에? 걔가 신고 있는데, 알렉산더 아놀드가 여기 떠났죠. 이 언더아머를 신다가 떠났고, 프레트를 갈아탔으니까. 유명 선수가 현재 신고 있지 않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FG, 그러니까 언더아머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이 FG가 지금 이런 블레이드 타입으로 들어와서는 판매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 K1 선수들은 이 제품을 착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인들은 정말 쓰기 힘들 것이다. 왜냐면 신을 만한 곳이 없죠.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고 카본의 강도가 이 지금 아웃솔 플레이트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이 스터드를 잘 부러지게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상은 잘 부러지게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카본과 PU가 서로 이 카본과 지금 바닥에 있는 PU가 결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힘이 가해질 때 카본이 밀어내거나 아니면 카본이 이걸 이 스터드를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서 부러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인조 구장에서 신기는 어차피 어렵다 하는 것과 발볼의 시한이 크다 하는 것. 그러니까 마그네티코 클론만 하더라도 제가 이전에 나왔던 요 지금 신 버전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나왔던 거는 어퍼상으로는 문제 없었거든요, 신는데. 근데 이 섀도우 엘리트에서는 좁아요. 좁은 건 틀림없어요. 다만 신발이 갖고 있는 공학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잘 만들어진 점들, 지금 이 뒤쪽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힐 패딩만 하더라도 락다운 시키는 것들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 신발 안쪽에 라이닝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신발의 라이닝 같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여기에 있는 니트의 질감이 라이닝 안쪽으로 지금 패딩이 라이닝 천이 전체가 붙어있진 않아요. 붙어있진 않고 부분적으로 지금 요 끈 있는 이쪽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일부 부분에서는 그대로 이 어퍼에 지금 이 표면에 있는 것들이 안쪽에서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그 테이프 처리, 여기 아이스테이 쪽에 안쪽 부분은 이제 그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얇은 그 필름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제품은 축구화를 진짜 내가 좋아한다. 다양한 축구화를. 그러면 사실은 꼭 한번은 사서 신어봐야 되는 제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거는 뭐냐, 이걸 신고 뭐 축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종류의 이런 식의 첨단의 것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 발에 전달되는 느낌은 어떨지 그런 거. 물론 이것도 카본의 플레이트와 아웃솔이 스터드 이런 것들을 천연장대에서 활용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와 진짜 스파이크 같다, 축구가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안 해서 발이 편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발의 홀드성 같은 것들이 다른 제품에 비하면 더 좋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품, 중족부 홀드가 강화된 제품이 그런 니트로 구성된 어퍼 제품을 신었을 때 횡방향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연 어떨지, 어느 정도 장기 지속적으로 이 어퍼가 잘 버티고 홀드성을 계속 유지해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 리뷰를 이 제품 한번 딱 저희가 받아와서 한번 신어보고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리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신고 2개월, 3개월 정도 신은 다음에 어퍼의 상태를 보고 다시 재리뷰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축구화들이 다 그렇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슈즈의 홀드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를 해서, 그게 신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주 뭐 3회, 4회 운동을 지속하고 1회 운동에 1시간 30분씩 일정한 강도로 진행을 해서 2개월, 3개월 정도 신고 나면 신발이 최초 상태와 그 신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어퍼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고 어퍼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보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언더아머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그 섀도우 엘리트의 FG 이 타입의 이 축구화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FG 타입 축구화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독보적이다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 이제 최근에 소키토라고 그 브랜드는 호주 브랜드인가요? 하여간 뭐 그런 브랜드가 순수하게 예를 들면 비건 축구화다가 할 정도로 축구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재료가 재활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 리사이클 뭐 이런 환경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언더아머에 지금 이 제품은 그런 것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카본이 들어가 있고, 인조앱 TPU 코팅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뭐, 엑소 메시라고 포함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인텔 니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어차피 일반적인 니트인데, 그 니트를 이제 우리가 인텔 니트라고 표현을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메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메시 타입을 엑소 메시라고 우리가 부른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부릅니다. 하는 정도인 거고, 뭐, 이런 인텔 니트라고 해서, 니트가 다른 거와 비교해서 뭐 진을 갖고 있어서 막, 뭐,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니트를 이런 식으로, 니트의 표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또 노출시킨 것 동시에, 여기에 이렇게 홈을 줘서 요철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스테일을 집어넣고, 뭐, 이 축구 앞쪽에도 지금 끈을 넣는 방향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왜 이렇게 하느냐,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앞쪽의 부분을 좀 더 발에 밀착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그 엘리트급에 나와 있는 이 클로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신발 앞에 부분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만 하더라도 가운데 언더아머 로고가 있는 쪽에서부터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그 끈을 묶도록, 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묶도록 하는 건데, 이거를 신발을 위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를 그 누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실험을 해보거나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소재거리죠. 그러니까 풍부한 소재거리를 제공해주는 굉장히 풍부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 하는 게 이제 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정말 그 아깝다. 카본이 없어도 이 어퍼 자체로 만약에 여기 AG 제품이 나온다, 뭐 우리가 말하는 MG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러니까 MG, AG가 나오면서 라스트 핏이 약간 좀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신기가 약간 편해졌다 그러면 푸마의 울트라의 MG라든지 퓨처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핏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장기 사용에 있어서도 슈즈의 홀드성 이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 버텨주는, 뭐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도록 여러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별도의 리뷰가 필요한 제품이고 별도 소개가 필요한 제품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실착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제품의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이 스터드를 인조구장 굉장히 상태가 좋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칩이 많고 깊이를 갖고 있으면 사용해볼 만한 제품이긴 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뭐 물론 이제 좀 신다가 여기 카본 이런 것 때문에 좀 발이 피곤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신발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좀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를 일으키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보통 니트를 보면 하더라도 이런 제품들도 봐도 딱히 그런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체적인 슈즈의 만듦새 이런 것들에서 그 여기들이 자기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 기술적 여러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실착을 꼭 해보고 싶은 제품이다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인 건 틀림없다. 아쉬운 거는 역시 FG만 나온다는 것과 발볼의 제한성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 나면 아마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어퍼의 물리적 특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발군이 아닐까,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제품입니다.